네, 다음 동작은 사이드 킥 동작입니다. 네, 이 동작은요, 다리 라인을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그리고 다리를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까지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 동작은 조금 편해 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내가 밸런스가 부족하다면 운동하시면서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양쪽이다 보니까 한쪽 한쪽 하셨을 때,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잘안 되네? 요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한쪽 한쪽 해보시고요. 더 어려운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의 동작을 더 횟수를 늘려서 여러 번 자극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교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작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TV 보는 자세처럼 옆으로 한번 누워볼 거예요. 매트에 그냥 편안하게 일단 옆으로 누워보세요. 자, 옆으로 누우셨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통에서부터 골반, 그리고 내 다리까지가요.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끔, 구부정해지지 않게끔, 또는 반대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끔, 머리, 엉덩이, 내 다리가 이렇게 내려다 보셨을 때 일직선 상에 있는지만 일단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골반이 넓으신 여자분들이라면 이렇게 누우셨을 때 골반보다 위에 있는 다리가 발의 높이가 확 낮아지죠. 자,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신 다음에 낮아진 다리의 높이를 골반의 높이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킥을 할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차볼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때 하다 보면은 다리 높이가 이렇게 달라진다거나 또는 앞으로 왔다 갔다 할때 몸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코어의 힘이 약하시거나 또는 다리가 높이를 제자리를 못 찾는 거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려면 손으로 지지하신다고 해서 이 팔에다가 너무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유지 정도만. 그 다음에 골반을 들고요. 이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셔서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게첫 번째. 자,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셨으면 발목은요, 발끝을 멀리 보내셔서 포인한 상태로. 자, 지금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만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보내고요. 높이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이 처음에 너무 어려우시다면 밑에 있는 다리를 접으셔서 조금 더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숨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앞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 밑에 있는 다리로 충분히 지지하실 수 있거든요. 자, 가지고 왔을 때 골반은 너무 뒤로 꺾이지 않게끔 골반 바로 밑에 발목.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앞에 있는 무릎의 높이와 똑같도록 발목을 길게. 자, 이때 목과 어깨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오로지 내 다리가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때요. 앞으로 갈때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짱다리로 걸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발목의 방향은요, 무릎과 같은 방향입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마무리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양쪽 다리에 불균형이 있으시면 한쪽은 분명히 쉬울 거고, 한쪽은 더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쪽이 내가 부족하고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그쪽 다리를 더 발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발달시킨다는 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얇고 길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번 하셔도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 한쪽에 10번씩 3세트 양쪽 나눠서 해주시면 되세요.